황금말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여기는 창녕에 있는 양액재배 가지 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2023년 2월 19일 현재 수분 99.9%에 이시가 2.1, 2.13 온도 19도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잎이 가리 가다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 또한 그 과습으로 인해가 또 진행되는 것 같다. 전에도 이거 한번 이렇게 됐는데 치유가 되다가 또 다시 한 며칠 비 오는 사이에 대사작용 부진으로서 배지에 있는 양액을 못 먹고 과습이 돼서 또 진행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쪽 부위에는 과습 가리가다 현상.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에는 그 배지에 양액 공급 횟수를 줄여서 안 줘도 될 정도 지금은. 안 줘야 되네. 그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주고 수세를 회복시켜야 된다. 그리고 며칠 비 오는 사이에 이게 그 가지들이 나오다가 꽃이 피면서 이게 꽃이 마르면서 이게 그 이게 잿빛 곰팡이 펴서 다 그 지금 잿빛 곰팡이가 펴서 많이 썩어버리 이런 부위가 많이 그 손상을 봐서 지금 많이 지금 안 좋은 상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라면 여기에 수분량을 배지의 함수량을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과습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일이 발생한 것 같다. 그래서 배지의 수분량을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배지의 일기가 좋아서 이제 대사작용을 잘하면 또 좋아진다는 거죠. 요것도 잿빛 곰팡이에서 이래 피부가 상한 거. 그리고 요런 데도 보면 이런 것들이 그 잘 늦게 빠지면 이게 상해버려. 요런 것들 보면 잿빛 곰팡이에서 이렇게 상해 썩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그 또한 그 과습의 원인도 또 같이 동반한다. 이렇게 잎이 노을해진다. 가리 가다도 동일한 방법으로 현상이 비슷하고 과습도 잎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위에 생장점에는 잎이 이제 요즘 햇빛 좋으니까 또 이제 맑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측정해서 배지의 함수량, 수분 공급을 안 먹을 때는 줄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양지편에서 조금 그 햇볕량이 많은 곳에는 조금 잎에 노랗게 된 부분 조금 줄어들어 있다. 여기는. 그러나 여기도 보면 수분 99.9%에 9에 이시가 1.7, 온도 19도 5분. 여기도 보면 잎이 노래가지고 가리 가다 현상 나타난 게 과습에 의해 나타난 증상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새로 이런 게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올 때 한 며칠 흐리고 비 오니까 이렇게 꽃이 마르면서 이게 그 녹아버렸다. 잿빛 곰팡이 발생.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면이 많이 상한다. 그리고 이런 그 정상적으로 열고 착고량이 돼야 되는데 가지가 그 상하고 하는 현상. 이 또한 그 과습에 의한 원인도 같이 동반한다. 과습에서 잿빛 곰팡이가 이렇게 발생해서 이렇게 상한다. 과지가. 그래서 지금 현재 열어 있는 과지들은 거의 대다수 잿빛 곰팡이로 상한 것들이 많다. 그리고 과습에 의한 이런 잎도 이렇게 잿빛 곰팡이로 상하고 그 잎은 과습에 의해서 가리 가다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가 오고 흐릴 때는 배지 이시가 높아질 때 배지 함수량이 늘어날 때는 수분 공급량을 줄여야 되는 것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생육이 안정화를 찾을 수 있다. 비가 오고 흐릴 때 이렇게 새로 열은 가지들이 열매들이 다 이렇게 잿빛 곰팡이가 발생해서 이것도 다 이렇게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우리
농업은 이렇게 자연 환경, 햇볕이라든지 수분이라든지 우리가 관리 방법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심한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관리에서는 많이 상당히 유념해야 된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재배해야 재고 안정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습은 수분, 배지 수분이 35에서 45.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는 99가 나오죠. 99.9. 그 지금 현재 이 시값은 1.7인데 지금 겨울에는 2.7이 최고 맥시만인데 지금이라면 2.4나 5 정도 맥시만으로 봤을 때 이 시량이 부족하다. 그렇게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 지역에서 가지 하우스에서 농사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